드라마나 모든 영화에서 전쟁터에서 참호에 누워가지고 얘기를 하죠. 제 마누라입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이 친구 제일 먼저 죽어요. 예! 드라! 김현준! 예쁘구만. 남의 마누라를. 김영준 씨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나왔는데 옷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야말로 앞광고. 그렇죠. 네, 그야말로 지금 프론트 광고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카카오 중에서도 카카오 웹툰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원래 다음 웹툰의 명칭이었다가 맞죠. 카카오 웹툰 어떻게 보면 개편됐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메인 모델 아유님이 아유 등장을 해주심으로써 카카오 웹툰 여러분들 희망찬 대규모 이제 파워 런칭을 했습니다. 약간 좀 잠 못 드는 여름에 이제 코로나에다가 모기까지 앵앵거리고 네 올림픽도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잠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뭘 보냐? 기본적으로 손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웹툰이 좀 직방이죠. 무조건이죠. 김영수 같은 경우에 웹툰 미쳤다고 하는데 미쳤죠. 카카오 웹툰 생각 해야죠. 하죠. 항상 해요. 근데 진짜로 아 이거 구라가 아니고 네. 제가 실제로 제 방송에서도 한번 털었는데 다음 웹툰도 진짜 많이 봐가지고 하루 달에 2만 원 이상은 긁고 있는. 오늘 저희가 리뷰할 웹툰도 더 아는 게 있다고. 아 그럼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2MC 형태로 여러분들 카카오 웹툰에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백무의 불혈견이죠? 실제 화면을 저희가 보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개신기예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게 움직여요. 처음에는 2분의 2두박근이 안 보이거든요? 내리다 보면 2두박근까지 보여주는. 일단 여러분 형식적인 특징 자체가 와. 직사각형이 살짝 틀어진 형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감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 그렇죠. 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틀어진 거죠? 요게 이제 명칭 자체 다이나믹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직사각형이 살짝 틀어지는 순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요런 느낌 진짜. 일상을 비틀어서 이상이 된다. 산이 맵가사 아니에요? 그런가요? 카카오 페이지의 인기 콘텐츠 역시 이 카카오 웹툰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웹툰들이 있는데 김영준 씨가 저한테 하나 말할 좀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어떤 작품이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웹툰 작품 중에 매니와 오빠들이라고 그런 작품이 있다고? 네 그렇죠. 야 뭐야 이거.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은요 김민우로부터 반희를 보호하는 김두목과 이타경 그리고 테디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볼 작품이 반희 오빠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두 작품 여러분들 4화까지 이렇게 더빙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작품 어떤 작품 만나볼 건가요? 첫 번째 작품은 또 이제 주말도미 시식회라고. 주말도미 시식회? 네. 본인 본 적 있어요? 저 이것도 돈 내면서 봐요 사실. 와 이거는 실제 제가 다음 웹툰에 있을 때부터 거의 한 십몇 화 때부터 돈을 주고 본 주말 도미시케 여러분들 한번 저희가 더빙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전극 연기로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의 진수거든요. 출! 학교 전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난 성동고등학교 김건 오수 예정이지. 나 제1공고 2세지 19세지 동갑이에요. 놀래 같은 새끼들. 엥! 아! 읍! 뭐야! 이거 빼 이 자식아! 내가 너 죽인다. 읍! 끄! 성산회 7월 14일 토요일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일합니다. 아 이게 또 대서사의 시작이에요 이 부분이. 아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다음 웹툰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주행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달리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다음 화로 그냥 스크롤 내리면 바로 넘어가요. 이건 사실 광고에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써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주행 버튼 개지렸어요. 이건 개지려요 진짜. 신사자 나 어떡해 하고 4화 끝이 납니다. 아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아 이건 말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주말 도미 시켜 여러분들 아 마시면 되겠습니다. 오. 진짜 재밌어요. 아직 프롤로그가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웹툰 장면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장면이 되게 이제 생동감 있게 구현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싸움 장면이 생동감이 구현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주말 도미 시켜 이어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닥터 최태수. 거진 의대 육수를 바라보는 닥터 최태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중계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중계하는 느낌. 흉부외과 수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턴은 걸어다니 깡통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니들은 생각도 말도 할 수 없어. 내 지점까지 움직이지 마.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옥시즌 Saturation.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오, 세계 최고의 흉부외과 서전이가 저분 어디 드라마에서 본 거 같은데 저 아저씨? 어? 어? 뭐야? 의사 아니에요? 자, 세계 최고의 서전이 지금 저기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당신 웹툰 볼 줄 모르네. 웹툰을 봐온 사람으로서 이건 백퍼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살려냄으로써 그 세계 최고의 서전과 연관점이 생기고 아이. 그래서 그분에게 교육을 받고 만든 거 같다고? 내가 갑자기 산악하다가? 100%예요. 봐요. 맞잖아요. 산에서 우연히 살려주고 의사로 네, 편입되는? 이게 컨텍스트죠. 이게 문맥이란 겁니다. 와 감동의 드라마 닥터 최태수 와 시작합니다. 이제 1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83초 초수까지 기억을 하네요. 몇 초에 끝나라고 했어? 아 이렇게 의사들의 장면들은 서로 맨날 혼을 내. 아 맞아. 야 뭐야? 그게 맞다 생각해? 맞아. 지금 이 환자 그렇게 진료하는 거 안 돼요. 네가 뭔데? 환자의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 김영준! 말해요. 나는 의사다. 면허증 없이도 공식적인 의사. 아 자기 맡은 말 역할밖에 할 수 없네. 아 인턴이다. 인턴이에요 아직. 아직 인턴이야. 회신. 늦었다. 네. 오프였지. 아 오늘 오프였어. 다행히도 오프야. 오프였다. 대기 오프였어. 15시간. 와. 아 여기서 이제 등산을 가게 되네요. 어? 아 그래? 네. 와 다 맞추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국어를 왜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화자가 등산 가면 정신 차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유치가 돼야죠. 뭐야 도대체. 자, 아까 그 와중에 First Aid Kit까지 챙겼어요. 좋아요. 아, 이러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 의학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만약에 좀 다른 류의 작품이다. 준비가 의사가 와서 살려드릴게요 하다가 눈 체크하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리고 이러다가 바로 좀비물 됩니다. 이게 K 웹툰시군요. 하지만 이번 웹툰 닥터 최태수 의학물이죠. 예, 의학물. 예, 그런 경우 이제 중요한 분 예, 내가 살려야 할 사람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 같은 병원의 병원장 약간 권위 있는 항상 그런 감성이에요. 네. 네. 사람이 절벽을 떨어졌어. 괜찮아요? 외국인? 외국인? 아까 이 사람 외국인이었다고? 네. 너무 재밌어. 자, 호흡 체크부터 하죠. 피를 토해요. 119 일단 신고하고 혹시 의사이십니까? 웜 셀라인이나 전염기가 필요하다. 생리식염수 이렇게 좀 그 전염기가 필요하다. 와. 리얼해요. 오. 반팔 바로 이제 소견을 하네. 의사니까.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아니 아픈 사람. 그러네. 네, 간팔 자기 간도 파열된 것 같다. 오! 야, 근데 아픈 와중에 다 말해요? 제가 훌륭하군. Hopeless discharge. 갑자기 내 간을 눌러본 소감이 이것까지 물어봐요? 야, 이거 뭐야? 네, 갑자기 간 품평회를 조지고요? 도망가고 싶고? 비록 인턴이지만 아 의사의 사명감. 네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나옵니다. 나오죠. 죽어가는 의사의 마지막 소원 부탁합니다. 와 멋있다. 이건 괜히 저희가 진짜? 더빙하지 말죠. 네. 네 저희가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숨을 설마. 119 왜 안 와? 반지까지 전해줘요. 이게 또 클리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러면. 왜? 드라마나 모든 영화에서 전쟁터에서 참호에 누워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 김선사님 제 마누라입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맞아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네, 곧 저희 같아. 첫째도 태어나는데 아 죽는구나. 네 요번에 돌아가면 요번에 꽃가시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김선사님 혹시 제가 못 돌아가면 꼭 이거 좀 제 마누라한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네. 이 친구 제일 먼저 죽어요. 말하는 사람 죽고 김상사 바로 튀쳐나오면서 이끌라 이 감성 뭔지 알죠? 자 뭔지 알죠? 이거예요. 김현준 김현준 예쁘구만. 남의 마누라를 야 일단 보자. 이 사람 네. 안 죽는다 큰일 난다. 그죠? 기적은 없었죠. 와 There's no freaking miracle. 의사가 아니었다. 너무 와.
못 살렸다는 죄책감이. 아니 근데 바로 아니 너무 치명적이면 뭐. 근데 이제 찬밥 시세지. 네 그렇죠. 네, 아직 인턴이니까. 아 조인트 개 까이고 있죠? SICU 아 중환자실. 야 이거 약자였네. 아 덴들 빠져가지고. Myocardial 심장의인데. Cardial infraction. 어 뭐야? 갑자기 왜? 아까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분 아니에요? 최태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Percutaneous colony intervention 실시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봐! 이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입에서 이게 줄줄줄 나온 거예요. 완벽한 그 솔루션 입에서 다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지식이 넘어간 거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 진료를 다 내려버린 거야. 거봐 내 말 맞죠? 맞죠? 어떻게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먹은 거야? 그 능력치를? 뭘 먹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치를 좀비예요? 흡수가 됐어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와! 그 지식이 진짜 너무 강한 거 같아요. 웹툰 보다 보면 요 정도가 머리에 들어옵니다. 오 예측이 미쳤다. 와 재밌다. 그러니까 인터넷 수준으로 안 들어온 내용들이 지금. 그렇죠. 뭔가 보이는 거야. 아 이상했네. 아 이래서 아까 딱 들어오는구나. 갑자기 용어들이. 이제 뭐 인정을 안 하죠. 대체로 이러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얘 말 안 듣고 가만히 닥치고 있어 해서 그 환자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갑자기 인턴이 지 혼자서 다 해버려. 인턴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오더 없이 바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얘 참교육당하는. 또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이 X가 지공으로 가로채는 경우도 있어요. 나 왠지 할 것 같은데? 그죠. 100%예요. 바포화도 떨어지죠. 야 형님 구교수 왔어요? 봐. 채가죠? 봤죠? 맞죠? 거봐요. 와! 아 미쳤다 너. 그죠. 기가 막히게 채가 안 돼. 제가 네, 지시했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개 뻔하다. 네, 나쁜 놈들은 여러분 참신하지 못해요. 왜 인상을 박수고 있어? 와 아주 개빡친다. 그 카프레 내가? 와! 그 카프레 내가야! 집에 가서 봅니다. 집에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이거 볼 겁니다. 닥터 최태수였습니다. 카카오 웹툰에서 주말 동의 시식회 및 닥터 최태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벤트 소개. 아 해야죠.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카카오 웹툰 신규 가입자 대상 5,000캐시 지급을 합니다. 아 5,000캐시. 네 이거 지금 가능하니까 곧고 일단 먼저 챙겨가시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요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주식 교환권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네. 출석 체크 주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8월 16일부터는 또 웹툰 퀴즈 이벤트로 또 그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카카오 웹툰 추천작을 3회 이상 열람했다 LOL 아이템 100% 뽑기권 100%로 네. 아 달달하네요. LCK 이벤트까지 자 오전에 공부하고 네. 오후에 롤하고 자기 전에 웹툰 보고 카카오 웹툰을 봐라 네. 이런 감상인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위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명 앞에 KA를 붙여서 아 KA KA 민민민으로 쿠폰 등록을 입력하면 선착순으로 1,000개씩 줍니다. 오 선착순 여러분 빨리 네. 달려가셔야 됩니다. 선착순. 자 여러분들 KA 민민민으로 1,000개씩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규 가입에 KA 미미미누 네. 쿠폰까지 입력하면 총 6,000캐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카카오 웹툰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 웹툰 광고가 끝났고요. 김영준 씨의 어떤 그 미래 예측력 때문에 아 그렇죠. 웹툰에 대한 관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꼭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웹툰 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 많은 광고주분들 저희는 김두목과 김민우 여러분들 구수 듀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두목 김민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뭐? 카카오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 아 재밌었다 진짜. 사실 모든 회사들 웹툰 보는 거 다 합치면 에어컨 30 거의 40개가량 보지 않을까 나도? 회사마다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카카오 웹툰은 띵짝이 많아. 다른 웹툰에 있던 것들이 띵짝이 없어. 감성이 약간 양산형보다는 띵짝 홍보가 많아. 다음 소리? 근데 그게 다 카카오 웹툰으로 나온다. 아 이거 미쳤다. 숨은 띵짝들도 넓어. 약간 깊은 띵짝들도 좀 많아.